마더텅 문법 73쪽. 자, 정확한 문장 표현할게. 자, 첫 번째, 필수적 문장 성분 갖추기. 필수적 문장 성분이 뭐가 있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and, 뭐, 필수적 부사. 부사어 중에는 빠지면 안 되는 부사어 있지. 이게 다 갖춰져야지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되는데, 그게 빠진 경우가 많어. 이게 좀 찾기가 되게 힘들다. 자. 예를 한번 볼게. 내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 끝났다. 뭐가? 자, 내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뭐가? 이 끝났다에 대한, 자, 이미 다 끝났다. 여기 한 문장이지. 내가 학교에 도착하다. 뭐가 끝났어? 요 주어가 빠졌지. 입학식이. 뒤에 끝났다에 대한 주어가 빠졌어. 주어 무엇이가 빠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종종 내 얼굴이 닮았다고 하셨다. 자, 어머니가 하셨어. 얼굴이 누구와 닮았다? 필수적 부사가 빠졌지. 누구와 닮았다고? 할머니와 닮았다고. 이거는 필수적 부사어가 빠져가지고 잘못된 문장이야. 그 다음에 밑에 또 보면, 이거는 있잖아. 그걸 많이 보는 수밖에, 예문을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거든. 자, 예문 볼게, 밑에. 자, 참고해. 자, 서술의 자릿수를 고려하자 그랬는데, 자, 예를 보면,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한다. 맞는 같지? 그지? 자,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한다. 여기에, 순응하기도 여기에, 순응하다 여기에 부사어가 빠졌어. 자, 이때 먼저 뭐 찾는다고? 서술을 먼저 찾는 거야. 지배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한다 있지, 그지? 그래, 지배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한다가 서술어고, 지배하기도 하고 뭘,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다. 이건 완전한 문장 맞지? 그리고 인간은 순응하기도 한다. 어디에? 환경에. 여기 빠졌잖아, 그지? 그래서 먼저 서술을 먼저 찾아보고 끊었어, 생각해. 여기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끊어가지고,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한다. 이건 문장 맞지?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요게 뒤에 거에 주어잖아, 그지? 인간은, 자, 순응하기도 한다. 어색하지? 환경에 순응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뭐에, 이렇게 부사를 넣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볼게. 다음 문장의 문장 성분을 쓰고, 문장이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문장 성분을 정리해보자 했는데, 철수가 밥을 먹는다. 철수가 주어지. 밥을 목적어. 그리고 먹는다 서술어. 자,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 아, 오랜만에 나왔다.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요거는 뭐라고? 뭐야? 보어지. 보어. 그리고 철수는 주어고 닮았다 서술어고 뭐 할머니와 와가 깨서 아니 깨서래 깨. 그럼 애써 애 의로 로 이런 거다 뭐야? 부사어야 부사어. 부사어인데 이거는 빠지면 안 되는 부사어지, 그지? 자, 철수는 닮았다. 누구와? 할머니와. 이런 거꼭 필요한 부사어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그리고 필수적 부사어. 이렇게 있네.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서술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한다. 그지? 그다음 2번. 자, 필수적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문법적으로 어색한 문장들이래. 그래서 생략된 문장 성분을 찾고 바른 문장으로 고쳐보래. 이렇게 영기는 하루도 쉬지 않고 하고 있다. 뭘? 운동을 하고 있다. 목소가 빠졌지? 이런 식으로 찾아보란다. 자, 1번 보자. 물은 영도씨 이하에서 된다. 뭐가 되는데? 뭐,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건 뭐야? 보호지. 영도씨 이하에서 뭐가 될까요? 얼음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자,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아꼈다. 우리 또한 존경했다. 누구를? 그지? 누구를? 목적어 빠졌다. 그지? 목적어가 빠졌고, 누구를? 선생님을. 그 다음에, 우리는 때때도 속기도 하고, 자, 우리는 때때로 속기도 하고, 어디에? 누구에게? 누구에게, 에게는 뭐라고요? 부사어. 이런 부사를 뭐? 필수적 부사어. 필수적 부사어 빠졌다, 그치? 누구에게? 남을. 뒤에 보면 남을이네, 그치?
남에게 속이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한다. 자, 이혜호는 율곡이고 이혜호는 율곡이다.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누가? 누가? 야, 누가? 주어가 빠졌지. 주어. 뭐? 그는? 이렇게. 주어가 빠졌다. 그지? 나는 오늘 점심에 내 친구를 소개하였다. 소개하였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필수적 부사어. 에에게. 에에게 께 에서. 에. 의로. 로. 이런 거 다 뭐라고? 부사어. 그지? 필수적 부사어. 자, 회사 사람에게, 친구에게, 내 친구를 회사 사람에게, 어머니에게, 이런 거 넣으면 되겠지, 그지? 자, 다음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야. 자, 문장을 구성하는 여러 문장 성분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하나의 완결된 문장을 구성하는 것, 이랬는데, 주어와 수술의 호응이야. 봐. 예를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지? 그것은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근데 이게 니네들 잘 틀리는 거야. 니네들 글쓰기 할 때도 진짜 이렇게 많이 하거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 주어가 그것은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고쳐야 되고, 부사와 수술의 호응. 이제 이거는 읽어보면 이상하다는 걸 느껴. 이것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였던 것이다. 문제가 비단이란 말은 부정적인 의미의 스스로 호응하는 거야. 그래서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돼야 자연스럽고. 자, 이렇게 부사와 스스로의 호응 얘는요. 밑에 봐. 왜냐하면은 때문이다 또는 까닭이다라는 스스로와 어울리는 거야.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운 거고, 그다지는 부정적 서술어. 자, 부정어 어울린다. 그다지 빠르지 않다. 그다지 빠르다. 그럼 어색해. 여간도 마찬가지야. 부정어와 어울리는 거야. 아기를 혼자 돌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다. 이상하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서술어하고 어울려야 되는 거고, 별로도 마찬가지야. 부정어와 호응한다. 그 사람 외모는 몰라도 성격은 별로 변한 것 같다. 이상하지? 별로 변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부정적인 서술어 올려야 되고, 모름지기라는 부사어는 뭐뭐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거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잖아. 모름지기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결코 아니다, 없다, 못하다, 부정어와 결코. 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부정어하고 어울린다. 자, 절대로하고 반드시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라는 뜻으로 부사 반드시는, 자, 반드시는 긍정적 서술어,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긍정적 서술어와 어울리고, 절대로는, 자, 부정 표현, 부정어의 서술어와 어울린다. 절대로 빵을 먹지 않는다. 절대로 빵을 먹는다. 어색하다고. 그지? 그러면 긍정문 쓰려면 절대로 대신 반드시, 영수는 반드시 빵을 먹는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목적어와 스스로의 호응인데, 동생은 평소 건강을 위해 야구나 공을 찬다. 자, 야구는 차는 게 아니잖아. 그지? 야구를 하거나 이렇게 돼야 하잖아. 그지? 야구, 이거는 목적어와 서술의 호응이 아니고,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서술어가 하나가 생략된 거야. 야구를, 서술어가 같으면 야구도 차는 거면 생략해도 되지. 근데 야구는 하는 거지, 그지? 야구를 하거나 공을 찬다. 이렇게 해야 되지. 공만 차는 거지, 야구를 차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서술어가 하나 생략됐다, 그지? 자, 그 다음 밑에 문제 볼게. 다음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법적으로 어색한 문장들이다. 보기에서 문장을 고려할 때 보기에서 문장을 수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찾아적고 바른 문장으로 고쳐보자 했는데, 자, 첫 번째는 주어와 스스로가 잘 어울리는지, 아니면 두 번째 부사와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지, 그리고 세 번째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목적어와 스스로 간의 호응관계가 깨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꾸미는 말이 꾸민 받는 말과 멀리 떨어져 있어 의미가 모호하게 해석되는지, 자, 찾아보래요.
이 글의 특징은 길이가 짧지만 인상이 강하다. 자, 이게 주어가 이거잖아. 이 글의 특징은 무엇무엇이다로 끝나야지. 근데 강하다로 끝났잖아. 그럼 어디야? 주어와 서술어가 안 맞는 거지. 그러면 이 글의 특징은 길이가 짧지만 인상은 강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것이다로 끝내줘야지. 무엇무엇이다 이렇게 끝내줘야지. 그지? 뭐 강하다는 것이다 또는 강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끝내줘야지. 두 번째. 정든 친구와 헤어지니 여간 슬펐다. 여간이란 부사하고 슬펐다라는 여간은 어떻게 부정적 서술어와 어울리는 거지. 그래서 부사하고 서술어가 안 맞다. 여간 슬프지 않았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지? 요게 틀렸다, 그지? 자, 세 번째 문장. 그는 쉬는 시간에 책이나 음악을 듣는다. 뭐가 틀렸는 거 같니? 자, 책은 듣는 게 아니잖아. 이거 목적에 이 책을 읽거나 이렇게 돼야지, 그지? 그지? 그러면 뭐야? 목적어하고 서술의 호응이 안 맞네. 디귿이다. 여기서 요게 이 부분이 틀렸지. 어떻게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다.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4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요게 주어지. 바는 건강을 위해서 하루 30분씩 운동하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다. 이렇게 끝내야지. 그치?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가 안 맞다. 자, 여기에 운동을 하자. 이게 아니고, 운동을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지. 자, 그 다음에, 모두들 춤과 노래를 부르고 있다. 노래는 부른 게 맞아. 춤을 불러? 이 춤에 해당되는 서술어가 빠졌지, 그지? 자, 그러니까, 어디, 디귿 가자. 모두들, 자, 요게 틀렸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다음. 세 번째 중의적 표현. 자, 수식 범위에 따른 중의성인데, 관용어 부사어의 수식 관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밑에 예. 아름다운 고향의 강변을 생각한다. 여기가 이 아름다우니 고향이 아름답다는지 아니면 고향의 강변이 아름답다는지. 자, 고향이 아름답다라고 볼 수도 있고, 고향의 강변이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바꿀까? 자, 욕을 갖다가 강변이 아름답다 하려면 여기에 큰말을 찍어주는 거야. 이렇게. 자, 고향의 강변이 아름답다 하려면 아름다운 하고 큰말 찍고 고향의 강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아름다운을 갖다가 여기 사이로, 가까이로 옮겨주는 거야. 고향의 아름다운 강변. 이러면 강변이 아름다운 게 되고, 안 그러면 고향이 아름답다 하려면 아름다운 고향의 이렇게 하고 큰말을 찍어주면 고향이 아름답다는 게 돼. 그 다음에, 자, 비교 대상 때문에 중의성. 자, 조사 보다 때문에, 보다가요, 비교 대상이 되는 말 뒤에, 뭐뭐에 비해서라는 뜻을 더하면서 발생하는 중의성인데, 남편은 나보다 야구를 더 좋아한다. 자, 남편도 야구 좋아하고, 나도 야구 좋아하는데,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야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남편이 나와 야구 둘 중에서 나보다 야구를 더 좋아한다고 해석될 수 있어. 봐. 남편은 나를 좋아하기보다는 야구를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나와 야구를 비교해가지고 나보다는 야구를 더 좋아한다. 두 번째는 남편은 내가 야구를, 나도 야구 좋아하고 남편도 야구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나와 남편을 비교해가지고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 것보다 남편이 더 좋아한다.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두 개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자, 나와 야구를 비교해가지고 나보다 야구를 더 좋아한다는 건 어떻게? 남편은 야구 중 야구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그리고 남편과 내가 둘다 남편은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야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더좀 자세하게 풀어줘야 되는 거야. 중의성을 해소하려면 중의성이라는 게 뭐야?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병렬. 자, 병렬, 이게 나열한 것 때문에, 조사와 가 때문에, 이제 중의성이 생기는 건데, 그는 영희와 철수를 만났다.
그는 영희와 철수를 만났다. 그가 영희 따로 철수만 따로 이렇게 만났는지 그는 영희와 철 영수와 영희를 만났다. 그는 영수도 만나고 영희를 각각 만났다는 건지 아니면 그는 영수와 함께 영희를 만났다는 건지 자, 두 가지 해석될 수 있거든. 그는 영수와 함께 영희를 만났다고 해석될 수도 있고 그는 영수도 만나고 영희도 만나고 각각 만났다는 건지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연필과 지우개 두 개를 샀다. 이거는 봐. 연필 두 개, 지우개 두 개. 그래서 총네 개를 산 건지. 자, 연필 한 개, 지우개 한개 해가지고 두 개를 샀는 건지. 연필은 하나 사고, 지우개는 두개 사고 해가지고 세 개를 샀는 건지. 자,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중의성을 없애려면. 나는 연필 두 개와 지우개 두 개를 샀다. 뭐 이렇게 좀더 자세하게. 여기도. 그는 영수와 영희를 만났다 하면 좀더 자세하게 그는 영수와 함께 영희를 만났다 또는 그는 영수도 만나고 영희도 만났다 이렇게 각각 크로스해 주든지 자 그리고 관용격 조사의에 의한 중의성인데 아, 어머니의 그림을 가져왔대 이 어머니의 그림은 자 어머니를 그린 그림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그린 그림인지 그 모델이 어머니인지 아니면 그린 화가가 어머니인지, 그리고 아니면 그냥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그림인지, 어머니가 산 그림인지. 그지? 그렇게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근데 뭐, 정확하게 어떡해요? 나는 어머니가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왔다. 뭐, 나는 어머니가 산 그림을 가지고 왔다.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직접 그리는 그림을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풀어주면 중의성은 없어지겠지. 자, 연습 문제 해보자. 다음은 중의성이 나타나는 문장이다. 들이다. 중의성의 원인을 보기에서 찾아서 보자. 해가지고 자, 보기는 수식을 받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조사와가 때문에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 비교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 관용격 조사에 의한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 이 기역, 리언, 디귿, 리얼 어디에 해당되는지, 나는 마음이 착한 그녀의 동생을 보았다. 이 착한이 그녀가 착한지 아니면 그녀의 동생이 착한지 애매하지, 그지? 뭐야? 수식 받는 대상이 애매하단 거야. 그래서 기억이고요. 나는 연필과 지우개 두 개를 샀다. 두 개가 연필 두 개, 지우개 두 개인지, 연필 한 개, 지우개 두 개인지, 각각 한 개, 한 개인지. 애매하지, 그지? 와가에 의한 거, 니은. 영희는 나보다 먹을 것을 더 좋아한다. 자, 나하고 먹을 것 중에 먹을 것을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나도 먹을 것 좋아하는데, 내가 먹는 걸 좋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영희가 좋아하는 건지. 비교 대상이 분명하지 않지, 디귿. 그 다음에, 자, 나는 아버지의 그림, 아버지가 모델인지, 아버지가 그린 건지, 아버지가 산 건지, 의자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러면, 리을. 그 다음에, 민수와 지희는 결혼했다. 둘이 함께 결혼했는지, 아니면 둘이 각각 결혼했는지. 자, 와가 때문에 생기는 중의성이지. 그 다음에, 민수는 영미보다 희자를 더 좋아한다. 자, 영미하고 희자 둘 중에 희자를 더 좋아하는지, 영미도 희자를 좋아하는데 더 많이 좋아하는지, 뭐가 비교 대상이 분명하지 않지? 자,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그가 용감한 건지, 그의 아버지가 용감한 건지, 수식 받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지? 그러면 기어. 그 다음에 나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있다. 어머니가 모델인지, 어머니가 모델로 그려진 그림인지, 어머니가 직접 그림인지, 어머니가 산 그림인지. 모르겠지, 그지? 의 때문에 생기는 중의성. 자, 2번. 다음은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이유나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빈칸을 채워보자. 자, 영희의 동생이 다가왔다. 자, 예쁜이 영희인지 동생인지. 모르지, 그지? 그래서, 자. 예쁜 사람이 영희인지 동생인지 불명확하지, 그지? 분명하지 않는다. 문장 예쁜 뒤에 뭘 쉼표를 넣으면 반점을 넣으면 영희 자 여기에 이렇게 하면 영희의 동생이 예쁘다. 그러니까 쉼표 반점 또는 쉼표라 하면 되겠지. 쉼표를 넣으면 뭐가 되니? 영희의 동생이 예쁘다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녀는 웃으며 보러 오는 친구를 맞이했다. 그런데, 자, 이 웃으면이, 자, 웃는 게 그녀는 웃으며, 그 그녀일 수도 있고, 자, 걸어오는 친구가 웃으며 걸어오는 친구, 이렇게 될수 있잖아, 그지? 친구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중의성이 생기는데, 자, 웃으면을 친구의 뒤로 옮기면, 그녀는 걸어오는, 친구를 뒤로 이렇게 옮기면, 그녀는 걸어오는 친구를 웃음마저 했다. 그럼 누가 웃어? 그녀가 되지, 그지? 그녀가 웃는 것을 해석된다. 자, 3번. 나는 영희와 철수를 찾아다녔다. 자, 나는 영희 철수를, 자, 병렬구매에 따라 중의성이 발생한 것으로 함께를 넣으면, 함께를 영희 뒤에, 나는 여기와 함께 철수를 찾아다녔다. 둘이 같이 찾아다녔다는 뜻이 되지, 그지? 그래서 함께를 넣어주면 중의성이 없어진다. 다음. 자, 주어보의 중의성이야.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그러면 이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은 건지,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지. 자, 주체가 선생님인 경우는요, 보고 싶다는 주체가 선생님인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다는 뜻이고, 이 보고 싶다는 주체가 학생인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야. 그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요. 아까 했지, 6번은 부정문에 따른 중의성. 부정문은요, 앞에 게다 부정된다고. 그지? 그 했지, 그지? 일단 첫 번째 예로.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 다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도 안 왔는지, 전체를 부정하는지, 일부를 부정하는 건지. 자,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는 건지, 아니면 다 일부만 오지 않았는지. 그러면, 만약 아무도 안 왔으면, 전부 안 왔으면, 사람들이 아무도 이렇게 바깥중이 나. 오지 않았다. 그러면 일부만 왔으면, 여기 는자 넣으면 돼. 사람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아까 여기 두 번째 얘가 이제, 나는 철수를 안 때렸다. 자, 나를 부정하면 철수를 때린 것은 내가 아니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철수를 부정한다면 내가 때린 것은 철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때리다를 부정하면 나는 철수를 때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부정문은 다 부정된다고. 자, 그 다음에 참고를 해가지고 기타 주요 기출 문장인데, 아버지는 웃으면서 돌아오는 아들에게 심부름 시켰다. 이 웃으면서가 아버지가 들어오는 아들에게 웃으면서 심부름을 시킨 건지, 아니면 웃으면서 들어오는 아들에게 아들이 웃는 건지, 아버지가 웃는 건지. 지, 애매하지, 그지? 중의적이고. 그가 그름을 긋는 것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름이 긋는 것이 이상하다 하는 것은 그름거리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이때까지 못 굳은 사람이 긋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한지. 이런 거다. 안 걸었는데 갑자기 걔가 걸어. 그래서 그럼 걷는 거 적어 보니까 이상한데 이렇게 느낀다는 거야. 그리고 자, 저 배를 보아라. 배가 사람의 배인지, 우리 먹는 배인지, 배나무의 배인지, 선박 배의 배인지, 그지? 이런 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 동음이의라 그러지. 소리는 같은데 뜻은 다른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아까 전에 사동문은 중의적이라 그랬지, 그지? 어떤 사동문? 파생적 사동문은 중의적이라 그랬지, 그지? 어머니가 동생에게 밥을 먹이셨다. 어머니가 직접 동생에게 밥을 먹이는 직접 행위도 있고, 어머니가 그냥 지시만 하는 거야. 동생에게 너밥 먹어. 이렇게 지시만 하는 간접 행위일 수도 있고,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빨간 신발을 신고 있다. 자, 신고 있는 거, 지금 동작을 진행 중인지, 아니면 신고 있는 상태인지, 그지? 신은 상태로 있는 건지, 아니면 신는 중인지, 진행인지, 중의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 문제, 밑에 문제 볼게, 연습 문제. 자, 다음은 중의성이 나타나는 문장들이다. 중의성의 원인을 보기에서 찾아 적어보자. 자, 무엇을 부정하는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파생적 사동문, 이히리기, 우구추가 붙었을 때, 자, 두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고, 고 있다 하는 지금 진행인지 아니면 그런 상태로 있는지, 진행과 완료 두 가지 중의성을 갖고 있고, 단어의 의미, 똑같은 배, 먹는 배, 사람 배, 그리고 선박 배.
이렇게 따라서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한번 볼게. 나는 어제 철수를 만나지 않았다. 이 않았다가 난지, 언젠지, 철수인지, 만나진지. 그지? 기억이지? 무엇을 부정하는지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철수는 넥타이를 메고 있다. 메고 있는 중인지, 메고 있는 상태인지. 어디? 디귿에 해당되는 거지. 세상에 저 배를 보아라. 저 배가 뭐야? 사람 배인지, 선박 배인지, 먹는 배인지 모르지, 그지? 단어의 의미, 동음이어야다. 아니다. 동음이요. 이거, 선생님, 3번 건너뛰었네. 3번부터 했네. 3번 볼게. 어머니는 동생에게 우유를 먹이셨다. 이거 파생적 사동문이지. 파생적 사동문은 중의성을 갖고 있는다. 니은. 영호는 철수를 안 때렸다. 자, 안 때린 게 영호, 철수, 때렸다. 다 부정되지. 어디에? 기억에 해당되는 거지. 그녀는 빨간 구두를 신고 있다. 신고 있는 상태인지 진행인지 디귿에 해당되고. 그 눈을 보니 생각이 많아졌다. 이 눈이 사람 눈인지 내리는 눈인지. 자, 리얼에 해당되는 거지. 동음이의요. 그다음에 언니가 남동생에게 옷을 입혔다. 파생적 사동문이지. 자, 그러면 니은에 해당되고. 영희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있다. 입고 지금 있는 중인지 입은 상태인지. 어디에? 디귿에 해당되는 거지. 민주는 집에서 숙제를 하지 않았다가 민준지, 집인지, 숙제인지. 그지? 그러니까 어디? 기억이지. 그다음에 내 동생은 어릴 때부터 밤을 좋아했다. 이 밤이 먹는 밤인지? 캄캄한 밤인지. 그지? 그러면 어디에? 동음이의요. 리얼에 들어가는 거지. 자. 다음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이유나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한 글이래.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래. 자, 손님이 다 오지 않았다. 자, 부사 다 뒤에 보조사 는을 결합하면 손님이 다는 오지 않았다. 일부만 왔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왔다는 소리가 아니고 일부만 왔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표현이다. 그다음에 그는 새로 산 바지를 입고 있다. 입고 있다. 진행인지 완료인지 그지? 새로 산 바지를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그는 새로 산 바지를 입는 중이다로 바꾸면 해소되는 거 맞겠죠? 그리고 자, 3번 이번 시험에서 문제를 몇개 풀지 못했다. 조사 밖에를 몇개 뒤에 이번 시험에서 문제를 몇개 밖에 풀지 못했다. 그러면 거의 못 풀었다는 소리지. 시험에서 문제를 거의 다 풀고, 아니지, 거의 못 풀었다는 소리다. 다푼게 아니고, 못 풀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X. 4번, 철수가 오늘 집에 가지 않았다. 다 부정되는 거잖아, 여기 다. 그지? 부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장으로. 맞죠? 집에 뒤에 보조사 는을 결합하면 철수가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 간 것으로 해석된다. 철수가 오늘 집에는 가지 않았다. 집에는 가지 않고 다른 데 갔겠네. 이거 맞는 말이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동생의 옷을 입히셨다. 행위가 간접인지 직접인지에 따라 중의성을 띠므로. 그쵸? 그러면 직접을 추가하면 아버지께서 동생에게 직접 옷을 입히셨다 하면 중의성 없어지지. 간접이라는 의미는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네. 자, 문장 성분이나 단어의 의미 중복. 우리가 비슷한 단어를 자,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때는 삭제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첫 번째, 주어와 수술의 중복인데, 그 순수의 장점은 이게 주어잖아, 그지? 근데 끝에 가가지고, 전포 기술과 표현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장점은 해가지고, 해놓고선 뜨고 장점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색해요. 그럼 요거 하나 빼줘야지, 그지? 자. 그 선수의 장점은 점프 기술과 표현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안 그러면 이걸 빼줘. 그 선수는 점프 기술과 표현력이 뛰어나다는 그 점이 큰 장점이다. 이렇게. 그지? 앞에 걸 빼주든지, 뒤에 걸 빼주든지. 그지? 그리고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중복할 때가 있어. 자, 미리 예고할 때, 이 예자가요. 미리 예자야. 미리 예자인데, 미리 예고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써. 그리고 앞에 미리 빼줘야 돼. 예자가 미리라는 뜻이 갖고 있어. 그래서 김창청에서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렇게 하면 돼.
자, 밑에 이제 중복의 예를 볼게. 되게 있잖아. 이건 시험 문제 나오면 대부분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자, 이미 가지고 있던 기존 생각, 이 기존에 이미라는 뜻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빼주면 되지. 가지고 있던 기존 생각. 아니면 이걸 빼주든지.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 이렇게. 지. 그리고 여름 휴가 기간 동안, 기간이나 동안이나 같은 말이야. 여름 휴가 기간 소설을 썼다. 아니면 여름 휴가 동안 소설을 썼다. 이렇게 하나 빼주고요. 자. 반수가 넘는 걸 가짜가 넘는다는 뜻이야. 과반수가 넘어야 통과합니다. 이 과반수, 자, 요거 가짜 빼고 반수가 넘어야 통과합니다. 아니면 과반수가 통과됩니다. 과반수, 이게 좀 이상하다. 그냥 앞에 가짜 빼주자. 반수가 넘어야 통과됩니다. 이렇게. 자, 어린 시절을 돌이켜 회상하다. 돌이키다는 해자가 돌이킬 해자야. 이거 빼줘.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아니면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본다. 이렇게. 자, 인자가 참는다는 뜻이야. 참고 빼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다. 아니면 참는 것이 미덕이다. 이렇게. 자, 우선 먼저 같은 뜻이잖아. 빼고.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한다. 아니면 먼저 빼가지고 우선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렇게. 자, 필요 없는 것을 삭제하여 빼주세요. 삭제라는 말이 빼달라는 소리잖아. 필요 없는 것을 빼주세요. 또는 필요 없는 것을 삭제해주세요. 자,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해야 한다. 이 기자에 공기 기자잖아. 그럼 공기 빼고 실내를 자주 환기해야 한다. 이렇게. 자, 매주, 매자가요, 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마다 산에 간다. 매주 일요일에 산에 간다. 매주, 마다 빼버리고, 미리, 예자가 똑같은 글지, 지우고, 예습하는 것이 좋다. 자, 표출이요, 밖으로 드러내는 거야. 그럼 이 박자 빼고, 감정을 표출한다. 또는 감정을 밖으로 드러낸다. 자, 이 차다는 게 냉수잖아. 냉자 같은 말이잖아. 냉수를 가져와라. 또는 찬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야겠지. 빈 공간은 같은 거야. 빼버리고, 공간이 없다. 자, 그때 당시, 그때하고 당시 같은 거야. 당시에는 모두 힘들었다. 또는 그때는 모두 힘들었다. 이렇게 해야 돼. 하나 빼버려야 돼. 역전압, 전자가 앞전자나. 또 앞에 더, 앞이야. 역앞앞.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하나 빼요. 역 앞에서 보자. 또는 역전에서 보자. 이렇게. 하나 빼야 된다. 그 다음 밑에 문장 한번 고쳐보자. 자. 1번. 그녀는 장마가 곧 끝날 것이라고 미리 예상했다. 빼버려. 미리 지우면 되잖아. 그치?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문제다. 똑같잖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뒤에 거 빼버리고 버스가 왼쪽으로 좌회전하여 정류장에 도착했다. 좌회전이 좌자 왼쪽 좌자잖아. 버스가 왼쪽으로 빼고 좌회전한 후 정류장에 도착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들의 뛰어난 점은 서로 협력하여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뛰어나다. 뛰어나다, 뛰어나다 두 개네. 자, 그들의 뛰어난 점은 해결하는 태도이다. 그지? 태도이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그리고, 자, 자료가 있는 분들은 별도의 자료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나 따로나. 그죠? 하나 빼지? 빼고, 자료가 있는 분들은 별도의 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요즘 날씨에는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해야 한다. 이 기자 공기잖아. 그지? 그러면 요즘 날씨에는 실내를 자주 환기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 빼버리고, 그다음 7번.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미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사고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미 기존 같은 거잖아. 하나 빼고 기존의 사고 방식을 바꿔야 한다. 자, 그리고 비속어의 사용을 뿌리 뽑아 근절해야 한다. 근절이 뿌리 뽑는다는 거야. 그러면 뿌리 뽑는다는 말을 지워버려. 비속어 사용을 근절해야 합니다. 아니, 또는 뭐, 비속어 사용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자, 그 다음에 9번. 집 앞의 시장에서 매주 주말마다, 매주나, 마다나. 똑같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하나 빼보고, 집 앞의 시장에서 주말마다 벼룩시장이 열린다. 또는 뭐, 뒤에. 집 앞의 시장에서 매주 주말에 벼룩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빼야지. 한다는 것이다. 한다는 것이다. 또는, 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렇게 되고, 따뜻한 온수, 온자가 따뜻한 뜻이잖아. 그럼 따뜻한 빼. 자, 온수에 몸을 녹이면 좀 괜찮아질 거야. 아니면 온수를 빼고 싶으면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이면 이렇게 되고요. 이 근이 아니 통과되려면 구성원의 합의를 모아야 한다. 자, 합의가 의견을 모으는 거야. 그럼 이거 모아야 빼야지. 합의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또는 뭐라 그럴까?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합자가 모으다는 뜻이니까. 그치? 여기까지 문장에 잘못 사용된 문장을 했어. 고생했어.